이렇게 이제 간판이나 깃발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언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주위에서도 주위에서도 저 아닌 다른 분 다른 이렇게 우리 무속인들도 아니 깃발이 무슨 사람을 잡아먹나 뭐를 해나 왜들 그렇게 난리들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그냥 내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라는 표시만 해주는 거지 뭐이 간판이 무슨 뭐 훼손으로 하거나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그걸로 인해서 뭐 인간이 잘못되거나 뭐 이런 건 없거든요, 사실. 없는데, 이렇게 인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간판이 있으면 뭐 무섭다는 등막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, 그건 전혀 아니에요. 전혀 아니고, 제가 또 이게 우리 반상회 때 일주일 동안, 제가, 신령님한테 빌어서 신령님들이 그러면 내가 여기 없다라는 거를 그럼 의미하는 걸 기도를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적인 시간을 달라고 그랬거든요. 그랬는데, 신령님들은 이제 저한테 답을 주시기를 간판 안 떼어도 된다. 간판 안 떼어도 내가 이터전에 사비 들게 해준다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난하게 달고 있고 또 이렇게 주위 사람들하고도 또 친해져서 오고 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저 같은 경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무속인들 특히나 또 애동제자들 깃발 달기 참 어려우시잖아요. 참 어려우신 상황인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여기에 어른들이 계신다는 표시를 하는 것뿐인데도 명패를 다하는 것뿐인데도 이렇게 인간들이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 저는 아직도 그게 의문이지만 힘내시고 막나 같으면 가서 밖에 나가서 막 진짜 막 꽹과리도 치고 해갖고도 막 이긴 적도 있어요. 막 일부러 막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막 파출소에도 끌려가고 막 그랬었는데 용기 내시고 아무튼 그래도 신령님이 이기니까 힘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